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하여간, 장기 연습 좀만 더 하면서 토크나 좀 하다가 갈게요. 장기 대회 연습 및 새벽 수다. 자, 연습 한번더 갈게요. 네, 잠깐만 한 게임 좀 켜고, 조금만 할게요 지금은. 왜냐면 이제 새벽 타임이라 많이는 안할 거예요. 일단 나도 힘들고. 어쨌든 그 뭐냐, 예전에 그 대도님 건적 있잖아요. 2014년에 그 컨텐츠 대상 받았을 때, 그때 그 BJ들 그 이벤트 있었다는 시상식에서. 왜냐면 그때는 시상식이 크리스마스 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룰렛 돌리는 공약이 있었어요. 한게임 장기 오신 걸그 환영합니다. 뭐냐, 근데 그때 대도님이 뭐가 걸렸냐면요, 크리스마스에 24시간 방송하기가 걸린 거예요. 시상식 다음날 밤인데, 시상식 다음날 밤 크리스마스 24시간 방송,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크리스마스까지 24시간 방송하기 미션이 걸려가지고, 그때 이제 대더님 아마 윤댕님하고 사귄 지한몇달 됐을 때였거든요, 결혼 준비할 때. 막 윤댕님 막 표정 정색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24시간 방송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시상식 트로피 공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24시간 방송을 한 거예요, 그분. 뭐냐. 그래가지고. 커플이어도 크리스마스 때 방송하는 BJ들은 있다. BJ들은 방송한다. 아무래도 BJ들은 아마 커플들이라도 방송할 거예요. BJ니까. 아, 근데 그 아마 이거 내가 알기로요, 그 도안님도 크리스마스 때 한번 그날 새고 방송한 적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분은 그 25일을 24시간 통으로 채우고 24일 전부터 켜가지고 아마 한 30몇 시간 연속 방송 그거 한 걸로 알고 있어. 물론 잠방 포함해서. 근데 그때 그런 걸 느꼈대요. 그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냐, 자는 모습 켜놓는 거를 막 수백 명이 보니까, 와, 다들 솔로구나. 다들 외로워서 이렇게 방송에 모여 있구나, 그런 느낌을 생각을 느꼈대요. 근데 나는 솔직히 그럴 순 없잖아. 이게 계속 성당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되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성당을 의무적으로 그러 가야 되는 그런 일정이다 보니까 나는 솔직히 크리스마스 24시간 방송은 힘들죠. 그래서 요즘은 그 영화 채널에서 그 채널별로 그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화 채널에서 그런 거를 해요. 그 영화 채널에서 그 뭐냐, 첼시 경기는 내가 못켤 수도 있고 토트넘 경기는 아마 켜기도 할것 같아요. 첼시 경기는 못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단은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뭐냐, 감스트님이 이제 또 한마디 하시겠지? 자, 그냥 AI하고 둘 거고요. 왜냐면 돈 아껴야 돼서.
하여간 그래가지고 나는 크리스마스 24시간 방송을 솔직히 못해요. 그리고 나는 일단은 한 12시간 방송만 해도 내가 몸이 지쳐요. 그 정도만 방송해도 내가 몸이 지친 사람이라서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솔직히 그거는 나도 힘들죠. 5시에서 5시 10분? 그때까지만 하고 대국을 시작합니다. 한 지금 내가 몇분좀 수다 좀 떨었죠. 그래서 한 5시 10분 정도까지만 방송할게요. 자, 열어버려. 따겠지? 그러면 버텨야지. 그럼 이제 먹어야지. 그리고 미끼를 줘야지. 오, 안 먹힌다 이거야? 그치? 이게 장 같은 수를 둬야 이게 얘가 빠지겠죠? 그럼 이제 막아 나가면 되지. 이 길로 오는 거겠지? 포 하나 딸 거냐? 안 먹고 버텨야지. 응? 내놔. 장군, 그러겠지. 멍군, 그러면 그럼 이제 먹는 거지. 아, 빼면 안 돼. 갈 길이 없네요. 아니야, 이거 하면 이제 말을 먹어버리겠. 아니다. 방법 있어.
빼볼까? 먹을까요? 잠깐만, 하나, 둘. 그러면 빼겠지? 장. 갈게요. 장군. 멍군. 아, 이수가 아니었네.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어허. 답 짓밟아 이제 장군, 멍군. 움직일 수 있는 수가 없는데? 이게 계속 장이야 멍이야 뭐 하고 그냥 끝날 거 아니야. 응? 장군, 멍군. 그러면 이제 뒤지는 거지. 장군, 멍군. 장 걸어버리면? 장군, 멍군. 그러면 다시 동일수 금지야? 장 걸면? 장군, 멍군. 그래, 그러면 이제 막아 죽는 거지.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어떻게든 절로 유인을 해야 되는데. 컵 먹어. 또 먹어. 장. 장군, 멍군. 이거를 이제 어디로 유인을 해내냐 이거죠. 포장 걸면? 장군, 멍군. 아니야, 걸면 안 돼.
대비책을 해놓고 가야 돼. 장군. 에이, 깨졌다.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하야. 대국을 시작합니다. 장군, 멍군. 응, 글로 안 갈 거야. 장관이면? 장군, 멍군. 그럼 뭐고? 참가자 선물이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아, 먹어도 되는구나. 오케이. 장군. 멍군. 아싸. 다 털 수 있다. 장군. 하하.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뚫어버렸다 내가 이쪽을. 내가 하나도 안 먹히고 끝났다. 하나도 안 먹히고 끝나버렸어.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이번엔 이 자리. 대국을 시작합니다. 응, 안 뚫어. 하이. 하이! 어, 이수 둬도 되겠네. 어, 뭐가 버려? 응. 장가라 버리면? 멍군. 장가라 버리면? 멍군. 아, 어차피 포가 있구나 여기에. 그러면 장. 멍군. 자, 어, 저걸 먹겠다? 그럼 나도 먹어. 서로 차 하나씩 떼고 가고. 야, 이번에 약간 좀 무리수가 나오네요. 아, 이 상을 먹어버리려고 와서. 그럼 다시 내려가. 장군. 그럼 아, 이걸로 먹으면 장이구나. 응. 멍군. 포를 첫 사기 시켜야지.
그게 인공지능이 되게 무서워요. 응, 멍이야. 멍군. 아, 이거 차가 아니고 폭우나, 젠장. 장군, 그럼 이렇게 멍군, 상 먹고 뭐. 차가 다 털렸네? 젠장. 장인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그러면 응장. 장군, 멍군. 또장. 장군, 멍군. 이쯤 장군, 와볼까?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장거라지? 멍군. 아, 이게 공격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 이거 상하고 포밖에 없으면 못 이겨. 그러니까 그 막을 수는 있어. 서로 이렇게 장 대치 상태로 끝나버려요, 이렇게 되면. 아, 뭐 참가자 선물이라면 그냥 바둑기 사와의 인맥? 아니, 장기기 사와의 인맥? 그 정도 될것 같고요. 자,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그 대국을 AI하고 기립합니다. 두는 이유 중 하나는 그냥 이거 머니 아끼려고 좀 많이 해보려고요. 여러 가지 작전을. 장군, 멍군. 응? 상을 저리 올려버리니? 카멜로. 오, 아예 빼버린다. 그럼 뭐 다시 돌아와. 둘러붙어. 너쫄 먹힐 것때 괜찮아? 그러면? 장. 장군, 멍군. 그러면 뭐 이제 짓밟으러 가야죠. 그치. 포가 이렇게 빠지겠죠. 난감하네. 저쪽은 그냥 포기하자.
작전이 있어. 아, 이거 포로 먹고 멍될수 있겠구나. 아, 그 작전은 못 쓰네. 아, 이 작전. 그러면 이제 장. 장군, 멍군. 그럼 이제 장군, 먹으면 장. 멍군. 그럼 이제 짓밟어. 장군, 그치, 멍 때리면 멍군. 되지. 장인데. 장군, 멍군. 아, 이게 차가 이렇게 없어지네. 근데 아, 이러면 비기는 작전밖에 못한다, 진짜. 아, 이 작전이 아닌데.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응? 그냥 먹어버려. 그리고 이것도 먹어버려. 장군, 멍군. 또 장군, 나가면 되지. 멍군. 장군, 장. 멍군. 아, 장. 장군, 멍군. 그럼 이제 이 차를 피하면 되겠죠? 응, 하나 내놔. 장. 장군, 멍군. 그럼 장. 장군, 멍군. 하나 먹어버릴까? 내놔. 그러면 장. 장군, 멍군. 그러면 갈수 있는 수가 없네. 내놔. 그러면 장.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이거를 빼놔야 되나? 포로 넘어갈 방법이 없네. 장군, 아, 멍군.
하면 아, 어렵네요. 아, 그런 거. 넘어가고. 장. 멍건. 절로 장을 치겠지? 아, 또 먹어버릴 거 아니야. 장군, 그럼 이제 멍지. 멍군, 장군, 응? 멍군. 내놔. 장군. 멍군. 장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하고 대결하면요. 단순히 그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인공지능하고의 그 대결에서 인공지능은 안 지쳐요. 인공지능은 안 지치고 장군, 그 멍군. 그러면 이거를 그래, 하나는 살자. 그냥 찾기를 열어버릴까요? 아, 둘 수가 없는데. 말렸다, 이거. 응? 너 이제 못 나갈 막과.
너를 희생해라. 이번 판은 뭔가 좀 발린 것 같죠? 아. 장군. 그치, 장군이겠지. 아, 이렇게 하면 또 포가 먹히잖아. 젠장. 에이, 안 해. 판을 망쳤어.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아, 일단은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좀 방송을 오랫동안 하고 연습을 하면 경기력이 좀안 좋아. 장군. 멍군. 그러면 안 간다니까. 찾길 열고. 너 죽을라고? 그럼 너또 죽는 거야. 응? 그럼 이제 따이겠네, 이리로 가면. 꼭 저렇게 써먹는 애들이 있다? 어디를 갈수 있는 게 없네. 아, 포 먹히는구나. 아, 이게 역시 그 아까 축구 보기 전에 했던 연습이 좀잘 풀리는 것 같네요. 지금은 공격을 할수 있는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 막 차들 다 빼고 막 수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망했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어. 지금 뒷수들이 다 보여. 뒷수들이 다 보이는데 그 수를 풀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박아놓고 응갈 건데? 그럼 먹어, 그냥. 포 하나 희생해. 그러면 나는 이걸로 또 상을 잡으면 되지. 그리고 또 잡으면 장군, 멍군.
그러면 장군. 장군. 멍군. 또 먹어. 장군. 멍군. 장군. 멍군. 그러면 이제 이거를 피하고 사냥을 좀 해봐야죠. 좀 졸렬하긴 하겠지만. 나 장대 건데. 장군. 멍군. 그러면 먹으면 되지. 상을 다시 빼면 장군이겠죠.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상 갖다 받고. 오, 안 속네? 장군. 멍군. 이제 돌격. 장군. 먼저 돌격하면 장이야. 멍군. 이제. 그럼 포장. 장군. 멍군. 자. 장군. 멍군. 응, 빼? 장군. 멍군. 아, 먹으면 마당이구나. 장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도 마지막 경기는 이기네요. 먹으면 마당이었어.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한쪽 진영은 그 포기하고 공격을 해야 이기는 건가? 하여간 나 뭐 그렇단 얘기구요. 네, 오늘은 아까 축구하기 전에도 제가 그 연습방송 했었기 때문에 오늘 연습 2부. 네, 그 연습 2부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끝낸 이유는 그 다시 보기 좀 편하게 남기려고. 왜냐면 유튜브에 풀 영상 올려놓고 자 복귀 좀 할게요. 유튜브에다가 풀 영상 올리고 복귀 좀 하려고 좀 제가 일부러 다시 보기를 이렇게 남기는 점 좀 양해를 부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아 훈수 하려고 했는데 수가 빨라서요. 어쨌든 제가 그 장기 대회 그 멘토 BJ 분도 이제 연락처가 컨택이 됐고 그분이 또 먼저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새벽 시간대니까 연락 드리기엔 좀 그렇고 일단은 그분이 계속 또 연락이 오실 때까지 또 이제
저도 잘 시간도 좀 필요하고, 저도 또 개인 연습할 시간도 필요하고, 저 그리고 교육방송 컨텐츠도 해야 되고, 아주 그냥 그 스포츠비 이제 시간도 채워야 되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 사이에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아주 일정이 빡셀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연습은 틈틈이 하는 걸로. 왜냐면 이게 한 번에 너무 막몇 시간씩 하고 그러면요. 네, 그분이세요. 네, 그분이셔가지고, 그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네. 아유, 그래서 일단은, 예, 모르겠어요. 아마 동영상 그 올라가는 그도 제가 유튜브 채널 두 개여가지고 아마 지금은 제가 그 장기 연습한 영상들을 제가 편집할 여유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풀영상 채널엔 다 올려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예, 그 카카오 장기 하냐고 그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마 이제 동영상 그 작업 돌리는 동안은 아마 그때 이제 핸드폰에 깔아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과연 잠은 언제 잤지? 네, 그러면 그 일단은 아까 축구 틀기 전에 한 시간 했었고, 축구 두 경기 끝나고 한 시간 했었는데, 관건은 그거 같아요. 이게 오래 두다 보면 이게 막그 뒷골이 땡기면서 뒷골이 땡기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게 이게 관건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아마 오늘은 제가 빨리 방송을 켜면 한 근데 아마 8시 막그 시간대는 아마 방송 못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일단 9시에 첼시 경기가 있고, 한그 경기 끝나고 한 11시쯤에 아마 토트넘 경기 있고 뭐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경기 전후로 찔끔찔끔 아마 연습을 해야 될것 같네요. 일단은 오늘 다음 방송은 아무리 늦게 켜도 일단은 축구 중계할 때쯤은 아마 킬것 같고, 아마 그렇게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오늘 저녁에 방송 켜는 대로 네,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 여러분들 한 2시간쯤 지나면 또 해가 뜰것 같은데, 네, 여러분 잘 자고 즐거운 주말 보낼게요. 네, 저녁에서 새벽으로 자 이제 주로 화요일 목요일 밤에는 역사 컨텐츠 하고, 그 다음에 그 컨텐츠 시간에 이 약간 바뀔 수도 있어요. 경기 일정 막 이런 게 있을 때. 주로는 원래 야구 중계하는데 지금은 야구 오프시즌이라 축구 틀고 있고요. 네, 저희 이제 한 달에 15시간 스포츠 시간을 채워야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메이저리그 틀어요, 야구는.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잘 자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 방송 끌게요.